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이고요. 오늘 또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찍어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요. 추리력도 필요하고 온 가족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건전하고요. 요즘같이 이제 방콕 생활 할 수밖에 자이든 타이든 방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답답하실 텐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나마 조금 그렇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157명이나 도전을 했네요. 예, 도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큰 영광이겠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자, 3분 동안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을 해야 되죠. 열대 지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 지금 야자수 같은 게 있고요. 무슨 스페인어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스페인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스페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남미 분위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유럽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라틴 아메리카 분위기가 나는데 해안 지방인 것 같아요. 야자수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스페인어 있는 것 같거든요. 히달고라고 돼 있고 게레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멕시코인 것 같습니다. 예. 멕시코. 멕시코가 잠시 어느 쪽으로 가면 히달고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왼쪽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가면 히달고의 남쪽이란 뜻인데, 예. 멕시코인 것 같아요. 보아하니 그쵸? 야, 멕시코의 흥겨운 남미의 그쵸? 그런 풍경인데. 여기 낙서도 있네요. 와, 이렇게 좋은 집이네. 하얀 집인데 낙서를 해놨네요. 굉장히 속이 아프겠습니다. 라 비올레타라고 하는 집의 지름도 있고, 그냥 간판도 그냥 벽에다 써놓네요. 그죠? 간단하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서 봐. 멕시코인 것 같고요. 멕시코 해안 지방인 것 같은데, 히달고. 이게 게레로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카풀코 해안 쪽인가? 그럼 지우아타네오, 여기 예전에 거기서 나왔던 덴데. 어디지? 쇼생크 탈출해서 여기로 나중에 저거죠 가죠. 아, 어딘지 모르겠네요. 좀 아카풀코 근처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멕시코는 맞는 것 같은데 559km 떨어져 있네요. 아, 저 위쪽이었네 오히려. 산 루이스 포토시 여기 사막이 있고 이런데 사막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쪽이었구나. 어디야 여기가? 시우다드. 약간 해안에서 가까운 느낌이 들긴 했어요. 멕시코를 맞춘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라운드 가볼까요? 두 번째 라운드 어딜까요? 드라와라고 돼 있네. 드라와가 뭘 뜻일까? 저기에도 표지판이 있네요. 스파. 어느 나라 말인지를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보자. 어느 나라 말일까요? 포이와트 드라우스키. 칼리스 포모르스키 드라우스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러시아식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스티니아 러시아식으로 되어 있지만 러시아라면 끼릴 문자를 썼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니고
우아하니 캐나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써 있었나요? 킬로미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킬로미터가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요? 이 국기를 보면 캐나다 같기도 한데. 캐나다? 캐나다의 동부 퀘벡 주인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 모르겠네.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유럽인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쓰네요. 어딘지 몰라도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SZ, CZ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네. 제가 가보진 못한 유럽.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아니고,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정도? 여기 찍어볼게요. 아, 아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 그거는 맞았는데, 유럽은 맞았는데, 아, 폴란드, 폴란드. 아, 폴란드.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 S와 Z, C 같은 것들의 연임이 많군요. 여기였구나. 비지트, 고슈치라고 써, SZ, CZ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같이 나와 있구만. 예.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CZ 뭐 이런 것들이 C와 Z, SZ 같은 게 연음이 된다. 그러면 폴란드다 라는 거를 기억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 자, 여기, 오, 여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그게 있는데요. 성당 같은 게 있는데. 우와. 뭐라고 써있죠, 여긴? 아즈테카라고 써있는 건가? 이거 어느 나라 문제지? 이거 러시아 문제인 것 같죠, 그죠? 러시아인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저기, 인종도 러시아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어딘지는 아즈테카. 뭐야? 무하나 약국이구나. 여기는, 그리스 정교 같은, 동방 종교 같은 느낌이네요. 와. 야, 신기하다. 이거. 예쁘다. 어디지? 저거는 무슨 인물이지? 이게 무슨 왕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혹시 표트르 대제인가요? 표트르 대제면 상트페테르크인데? 표트르 대제인가? 자, 좀더 가봅시다. 와, 러시아도, 야, 무슨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은데, 러시아 치고는. 그래도 그 또, 대도시는 아니군요. 상트페테르 외곽에 무슨 도시인가? 러시아도 참 뭔가 이렇게, 아, 그야 참 뭐라고 써 있을까 이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거 진짜 시트론? 어디야 여기가? 소도시인데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근처라고 생각해보자. 보시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이런데. 그래서 조금 연한 것 같은데, 이런데.
그이 드넓은 러시아에서 그래도 700km 틀렸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여기구나.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이게 Z 발음인가? 제르 이가 왜또 R 발음이 나오네? P는 또 J인 것 같고, 진스크.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걸 도대체? 아, 이거는 리즈노브 고로드. 아, 이거 너무 읽기 힘들다. 근데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는 지금 리즈노브 고로드 근교, 파블로보라는 시.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세웠나? 파블로프라기에. 자, 이제 몇 라운드입니까, 이제? 아직 4라운드네. 4라운드 여기는 어딜까요? 자, 리본인 것 같습니다. 리본. 그렇죠? 자동차가. 와, 깨끗한 거 보니까 일본이네. 나리스 가쇼힌 화장품. 어디로 가 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일본인데 일본 어딘지를 어떻게 알지? 봐. 지금 자동차 번호판도 지금 다 지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표지판이 나와야 될 텐데. 어서 봐, 어서 봐. 여기 일본은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간판이 많아요. 극진 가라데. 야씨, 어디야 이거?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가 어디지? 현 이름은 안 나오나? 후쿠시마. 어디지? 가만 있어봐. 와가야마 현이 어디야? 와카야마? 와카야마 현이 이름이 아니네. 도시 이름이네. 말할 수가 없네, 그러면.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일본 깨끗한 건 알아줘야 돼. 일본 자동차 왼쪽으로 다니죠, 여러분, 그죠? 아, 저기 있다. 뭔가 있다. 빨리 나와라, 표지판 나와, 빨리. 와카야마 현이네. 와카야마 현이 도대체 어디지? 아오모리 현, 아키타 현, 이와테 현. 야마가타,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 기바라기, 군마, 카나가와, 시소카, 아이치, 이시카와, 나가노, 니이가타, 후쿠이, 교토, 효고, 와카야마 여기구만. 네, 22km밖에 안 떨어졌지. 이건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그죠? 조금 더 해안 쪽이었구만. 어디야? 야, 시라하마쥬라는 데였네요, 여기. 튀어나온 반도 같은 데였네. 야, 테마파크도 있네, 여기. 야, 좋다.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번 정도는 맞출 수 있죠. 1번. 자, 여긴 어딜까요? 이것도 일본이네. 야, 이거 뭐야. 키타노 카케시, 카케바시, 키타노 카케. 일본인데, 저기 뭐 표지판이 있다. 시판을 볼까요? 추월 차선. 눈과 밭이 있는 곳이네. 어디지? 야마가타 현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후에이 3호. 후에 이런 거는 봐도 좀 그게 안 되고, 단서가 안 되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이런 게 단서가 될것 같은데, 중점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고, 여기 이런 이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됐다. 왜냐면 일본은 이렇게 쓸데없이 그죠? 그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나요로 기타? 나요로? 어딜까 여기가? 나요로 3km 나요로. 속도로 정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저기 파란색 저게 조금 현까지 알수 있는 그런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 아, 아사히카와 300m. 잠시만. 왼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아사히카와 홋카이도네요. 여기 아사히카와가 있죠? 그죠? 동쪽으로 가면 40번 도로. 여기 40번 도로네. 40번 도로. 여기 이쯤 나요로. 이쯤이겠다. 아, 4,992점. 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게 제가 근데 일본은 조금 지명을 아는 게, 예, 일본은 좀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예. 와, 이거는 진짜, 야, 요거밖에 안 틀렸어. 야, 대박이다, 진짜. 홋카이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총몇점 받았냐면, 오늘은 18,000점인데, 아, 그래도 2만 점은 좀 넘어야. 아, 잘했다, 그런 건데. 네, 됐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